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 한국적 리더십을 펼칠 날을 기대해본다. 이제 스마트 시대 뭐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어떤 도구도 많이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도 있고 SNS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 시대가 갖는 CEO들의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해졌죠. 예전 같으면은 정말 이거 전달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데. 근데 또 그건 자기 스타일입니다. 네.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은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기업에서 이용을 해서 좀 더 잘 자사의 그런 어떤 비전, 미션, 제품, 서비스 이런 거를 공유하는 노력을 정말 CEO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대표님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카네기 연구소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활동, 어떤 발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럼 심신이 건강하자. 항상 마음도 몸도. 그럼 이거를 가장 한국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장님부터 시작을 했지만 초등학생의 일이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놀고 공부해야 되는데 네. 공부만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역시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요거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교육은 많은데요. 지식을 주는 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훈련을 시켜서 정말 최선의 자신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연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갖고요. 네. 그래갖고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카네기 연구소가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렇게 와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별도로요. 미국 카네기 연구소랑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음순 연구소 이렇게 갖고서 세계에 그래도 어떤 한국인의 혼 네. 이런 거를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이제 좀 발전하게 하고요. 네. 또 저희들이 몇 가지 그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 마크가요. 네. 그래서 미인대칭 비비블 같은 경우에 하회타를 이제 형상화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브랜드만 개발해 갖고서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야, 미인대칭 비비블이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EO들의 조력자로 나선 이후 해마다 5천 명이 넘는 CEO 그리고 CEO 꿈나무들에게 전해준 비결은 결국 소통 그리고 진실된 자기 표현에 있었는데요. 기업 CEO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